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와 시작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야 후보들은 부산 전역을 훑는 강행군을 이어가며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부터 48시간 릴레이 유세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둘째 날 유세 출발을 앞두고 송상현 동상 앞에서 비장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전 시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드리면서도 이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총대를 메고 싸우는 이유는 바로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첫날 서부산권에 이어 오늘은 중부산, 동부산권을 모두 돌며 힘 있는 경제시장론을 설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으로 이어지는 유세 강행군을 벌였습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도도 들렸습니다. 신공항 건설 차질이 우려된다는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불가역적인 사업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 양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 현장은 부산의 중심 서면으로 잡았습니다. 중앙대로를 사이에 두고 막판 집중 유세에 나서면서 이 시각 현재까지 대규모 세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던 선거전은 오늘 자정 마무리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